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이런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두 절을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섬뜩하죠? 예.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눈이 또 너의 오른손이 우리 육체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첫째는 눈이고 그 다음에는 손 중에도 오른손. 그런데 이것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실족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면입니까? 물론 나에게 하는데, 어느 시대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실족이 뭡니까? 실족, 떨어지, 실수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실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실수를 허용하면서 사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는 어때요? 괜찮다. 그거는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백성은 뭐도 하지 않겠다.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뭐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실수도 안 해야 되겠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내 눈이 실수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버려. 뭐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난 실수를 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 오른손이 너를 실수하게 하거든 어떻게? 잘라버려. 여러분, 눈과 손이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한번 갔더니요, 큰 욕전에 사람들이 핑 둘러서 있어요. 뭐가 구경거리가 있는가 가봤더니 진짜 구경거리가 있더라고. 사람은 사람인데 양팔이 잘려나가 버렸고, 양다리가 잘려나가, 본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잘려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팔도 없고 몸도 밀어버리면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 누구의 도움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친구의 도움으로 살아갔어요. 그래, 그 사람을 앉혀놓고 빙 눌러있는데 불쌍하다고 동전을 던져주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손과 양발을 잘랐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아이고 저렇게 살까요? 죽는 게 낫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팔과 다리를 자른 그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까요? 우리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요. 여러분 장애자들이나 불구자들은 좀처럼 뭐 선천적으로 불구자들은 모르지만 후천적으로 자기의 팔과 다리를 잘라낸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뭐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을 잘라야 된다. 여러분 혹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당신 양팔을 잘라야 된다면 결정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팔을 자르기로 결심한 그 사람은 자살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른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오른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버리라? 잘라나는 겁니다. 그것을 자를 때에 그 실수를 또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뭐가 없어질까요? 실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죄는 누가 없앨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런 정도의 뭐가 필요하냐?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실수, 죄, 이 죄 문제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고민거리를, 요즘 우리가 이 사랑 문제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좀 어떨 때 좀 답답합니까? 좀 마음이 깝깝할 때도 있죠.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죄를 자꾸 어떤 행동으로 한 죄만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 죄는 나도 아무 생각도 없고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1년에 행동으로 지은 죄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기친 적도 없고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갖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하루 동안에 대속죄일날 그들이 괴롭게 해야 되는 그 죄들은 어떤 죄들이냐?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어떤 죄들이었습니까? 불법적인 행동으로 한 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뭡니까? 근본적인 죄. 이것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누구를 뭐 화를 내가지고 뭐 싸울까? 이거야 뭐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문제. 그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제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내 마음에 있는 악.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죄들. 그 죄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한번 활용을 하게 되면 두 번 활용하게 되고, 두 번 활용하게 되면 네 번 활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화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용도부서 납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그것은 더 활용하게 돼요. 근데 그 죄를 한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참을 힘이 생기고 또 참을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리는 겁니다.
녹수로 버리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것은 제 근본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근본, 다만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이 죄가 내 근본적인 죄의 그 본질이 점점 퇴화시키라.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명시된 그 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싸우는 것인가? 그 본성적인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 바로 어떤 행위적인 그런 죄보다는 우리 마음속에는 본성적인 악의 성질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이 자꾸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신이죠. 병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병신. 병신 같은 사람이 돼. 바보. 바보. 전체 바보. 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도 온유하고 멸시받고도 겸손하다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뭡니까? 바보, 천추, 장애, 장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뭐하는 것보다는 죄짓는 것보다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겨우 죄 안 짓는 것으로 자랑하고 남들이 안 지키는 율법 몇 가지 더 지켰다고 우리는 우월감을 갖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저거 개신교인들 일반 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보다 몇 가지 더 하고 있습니까? 더한 게 없어요. 뭐 안식일. 야, 안식일 지키니까 그것들 안 지키니까 그거 하나 지키.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소풍들은 다 그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건강기를 지키니까 좀 나은 것 같고 불과 한두 가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도토리 퀴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한 아름다운 품성을 요구하시는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사람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잘 입만 문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 능력.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을 말해요. 그 다음에 7절을 읽는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곳입니다. 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네.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만세전에 어떻게 했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또 적용을 시킵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보지도 생각도 못한 아름다운 곳이다. 거기에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우리의 품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그 즈음이 되면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뭐 하지 못했던 거?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시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기본기가 되고 있는 그 오래 참음은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 큰 낭패를 한 번씩 당해봐야 아 결론적으로 내가 좀 더 뭐 했을걸, 내가 좀 참았으면 되었을걸,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내 눈을 빼고 내 오른손을 자르는 이런 결단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을, 실수하지 않았을 것을, 이런 것을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품성이 나타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논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이 얼마만큼 거룩하고 얼마만큼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령에 동참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의 사랑이 나타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무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을 이 세상이 확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동안까지는 우리는 뭐를 배우는 사람 될 뿐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훈련 단계인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품성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만약 내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까? 뼈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 팔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진 자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과 고통과 낙담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뭐의 자체? 죄 자체는 모든 인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타락하고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겠다.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사람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바로 이 품성과 관련해서 선지자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비한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아름다운 품성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실수를 우리 스스로가 잘 활용한다면 그 실수는 뭐를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고 참으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공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팔을 자른다든가 눈을 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써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멍에와 십자가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우리가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팔을 자르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뭐를 바치는 것입니까? 내 의지를 내가 활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바쳐버리는 것? 아버지에게 바쳐버리는 것. 여러분, 의지가 뭡니까? 의지. 의지.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선택하고 하는 거죠. 결정, 선택 이게 다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설명이고요.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는 끝까지 그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욕구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면? 욕구가 잘못됐다면 이건 문제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바쳐야 되는가? 자아를 바친다, 십자가를 친다, 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야. 증언복음 2강 505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분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품성과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강하고 세속적으로 은총 받는 자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를 들지 않는다고요? 편을 들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편 들죠. 제가 어디 바깥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저를 만나면 무조건 누구 편 들까요? 목사님. 저 편 들겠죠. 하나님은 뭐를 들지 않는다? 편을 들죠. 네. 팔을 자르고 눈을 빼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산상보훈 61페이지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죄는 뭐를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의지를 굴복하는 것은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생각하는 재난이 최고의 유익이 이르는 길이 된다. 여러분 이 팔을 잘라버릴 때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유익이, 최고의 유익.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사상복음 61페이지 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죄요? 숨은 죄. 숨은 죄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죄는 숨은 죄입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모르는 죄? 내가 모르는 죄를 자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잘 모릅니까? 이기심 같은 건 누가 몰라요? 자기가 잘 모르죠.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바침으로서만 숨은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의지. 예, 의지를 주님께 바칩니다. 자, 여기 6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기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고상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기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생은 다 어떤 것이라고? 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거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를 뭐 하지 않는다? 파괴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순결. 그럼 우리의 의지가 잘못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의지 자체가 잘못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전적인 말로는 결정, 선택권이라고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욕구 자체를 순결하지 못하겠다구나.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구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결과적으로 뭐 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맡기라? 그분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어떻게 해서 순결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욕구가 순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뭐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능력을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 뭐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의 욕구가 순결하지, 아직 우리의 의지가 순결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연결시켜 놓기 위하여 그 의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산상고원 76페이지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으며,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를 예비해 놓았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일한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네.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같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도록 하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오른쪽 눈을 우리의 팔을 잘라버린 한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병신 소리를 듣고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낄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딘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욕구가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순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감과 모멸감과 어떤 이런 것을 느낄 때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잘 참고 견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순결하게 우리의 욕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돌려받았을 때에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될까? 누구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우리 안에 달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오른손에 너를 뭐 하거든? 실족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결정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아름다운 품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품성, 그 성품에 다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